오늘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70일 구국기도의 52번째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사도들 역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술과 음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가디언지는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은 5위로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술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술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대, 30대에서 알코올성 치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혼전 순결은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옛 문화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미화하는 미디어로 인해서 동성애가 단지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상실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바울사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교회를 향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상실하고 죄악과 음란함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왜곡된 성문화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주 문화가 근절되게 하시고 음주로 인한 수많은 사회 문제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